일반암 1억, 유사암 2천, 뇌혈관 2천, 허혈성 2천, 거기다가 종수수비와 표정암 약물치료비 5천. 이 모든 게 한 증권에 가입이 가능한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회사에 완벽한 회사는 없습니다. 어디 회사는 일반한 1억까지 보장이 되지만 유사함 2천은 안 되고, 또 어느 회사는 뇌혈관 보장이 2천까지 되지만 수술비나 표적치료는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은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 증권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암 1억, 그리고 유사암 2천, 뇌혈관 2천, 허혈성 2천, 거기다가 관혈과 비관혈 구분 없는 종수수비까지, 또 거기다가 표정항암 약물치료비 5천만원까지, 이 모든 게 비갱신형으로 암, 내추럴, 급성, 싱글영세, 3대 진단시 납입면제까지,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한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납입기한과 보장 내용, 그리고 보험료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자, 그러면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수호천사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1형이고요, 이제 해지환급 미지급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0년나 90세 만기로했고요, 납입기간이 20년나 10년 하면 당연히 보험료는 높아지고요. 근데 30년으로 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적은 금액으로 월납입 금액을 납입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암, 뇌출혈, 급성 싱글영색 시에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납입하시다가 납입 면제 혜택을 받으시라는 거죠. 그런데 아, 나 납입 면제도 좋지만 일단 그 전에 납입기간은 빨리 끝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납입기가 20년, 10년으로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보험기간도 90세나 100세,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90세나 아니면 종신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신형도 일단은 보험료 자체가 일단 90세 만기랑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좀 노멀하게 보험료 좀 더 줄이기 위해서 90세 만기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남성 40세 기준으로 해드렸고요, 보험료가 옆에 보시면 144,761원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계약 300만원인데요, 이 기본계약은 주계약 사망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망보험금 기본계약은 1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설계가 가능한데요, 수술비를 넣게 되면 기본계약 300만원을 넣어야 되고, 이제 수술비를 안 넣게 되면 뭐 100만원, 200만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또 뇌혈관 진단비를 2천만원 넣게 되면 연동이 돼서 기본계약도 이제 200만원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년나 90세 만기로 해드린 거고요. 표정항암 약물치료비 5천만원, 그 수술비 보장 1종 또 5종 해가지고 1천만원 구성을 해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허혈성 진단금, 뇌혈관 진단금 2천만원 해드렸고요. 그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2천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암이죠, 소외감 제외. 여기 보시면은 암 진단금 5천만원이고요, 그 밑에 소외감은 2천만원이에요. 손해보험에서는 유사함이, 생명보험에서는 소외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암치료 보장이 1,000만원이에요. 이 암치료 보장은 제가 좀 이따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암진단비와 그 소외감 진단비를 넣게 되면 세트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암, 뇌출혈, 급성 싱근경색 시에 납입 면제가 되는 특약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144,761원이라는 거죠. 네.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똑같이 보장 내용을 했을 때는 116,272원이에요. 남성분보다는 같은 나이 했을 때 한 3만원 정도가 좀 저렴하네요. 10세 남성 같은 경우는 납입기가 30년나 90세 만기로 했을 때 아까 남성 40세 기준과 보장 내용은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237,591원이에요. 아무래도 40세는 14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23만원이니까 9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죠. 그래서 10년 차이가 9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아무래도 50세 남성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걸리기 좀 더 쉽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많이 인상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성 같은 경우는, 50세 여성 같은 경우는 16만 1,520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40세 여성 같은 경우는 11만원 정도 했는데 보험료가 5만원 정도 인상이 된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 계약.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사망 후유장애잖아요. 근데 생명보험에서는 그냥 일반 사망보험금이에요. 상해 사망이든 질병 사망이든 재해 사망이든 하여튼 죽으면 무조건 300만 원 나오는 게 기본 계약 300만 원 설정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표정화 약물치료비예요. 요즘 표정화 약물치료비 좀 많이 가입하잖아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2년 이후에 100%, 2년 전에 50%. 물론 몇개 회사들은 1년 이후에 100%, 1년 전에 50%인데요. 조양생명 역시 1년 전에는 50%고요. 1년 이후에 100%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수수비가 1우종 수수비죠. 1종이 10만원, 2종이 30만원, 3종이 50만원, 4종이 100만원, 5종이 300만원. 이런 모드 좀 약간 좀 아쉬워요. 타사 같은 경우, 아니면 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5종이 1000만 원 정도 보장이 되는데, 여기서는 5종이 3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 근데 1종부터 3종, 4종은 솔직히 타사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2000만 원 보장이 되시고요. 그 뇌혈관 진단비 2000만 원. 근데 허혈성과 뇌혈관 진단비가 2000만 원이면 솔직히 보험료가 비싸요. 그것도 비갱신형으로 하시면요. 그래서 갱신형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타사예요. 아니면은 1000만 원으로만 가입을 하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아무래도 손해율이 매우 높다 보니까 2000만 원 보험료가 좀 부담이 안 되신다면 2000만 원 하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뇌혈관 진단비와 그다음에 허혈성 진단비를 이제 구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뇌혈관 수술비와 허혈성 수술비가 각각 1000만 원씩 이제 보장이 되는 구성으로 제가 해드렸어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일단 암 진단금. 암 진단금 보시면은 5천만 원 했고요. 최대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50세 전에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50세가 넘어가 이제 50세 넘어가면 8천만 원, 60세 넘어가면 5천만 원까지만 가입이 되신다. 1년 이후에 100%, 1년 전에는 당연히 50%고요. 그래서 5천만 원 설계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유사암이에요. 유사암은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소액암이라고 하는데요. 유사암과 소액암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갑기 이형제죠. 기타 피부암, 그다음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순װװװװװװװװװװ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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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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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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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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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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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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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이 보장이 되는 데가 MG손해보험밖에 없어요. 이제 생명보험에서는 하나생명이든 이제 도양생명에서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하나생명 스페셜 암보험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대신에 갱신형으로 이제 구성이 되시고요. 도양생명은 비갱신형으로, 물론 보험료는 좀 더 높죠. 비갱신형으로 갑기 경제 2천만 원까지 구성이 되지만, 또 하나 대장 전망 내암 시에 2천만 원까지 또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이 유사함이 이 다섯 개 혹은 네 개 중에 하나 진단받으면 나머지 특약이 없어지지만, 이 생명보험, 특히 도양생명이나 하나생명, 특히 도양생명 같은 경우는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만 진단받아도 한 가지 특약이 없어지고요. 나머지 특약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대장전망내암. 그러면 이 2천만 원 진단금 받고요. 몇 년 후에 뭐 기타 피부암이나 갑상선 아니면 경계성조환 진단 받으면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이 되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이 다섯 개 혹은 네 개 중에 하나 진단 받으면 특약이 사라지고 없어져서 추후에 보장이 안 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는 암 치료 보장인데요. 암 직접 치료 2번일단과 아니면 방사선 치료비인데요. 솔직히 요즘에 항암 치료 진단비와 그리고 암 2번일단은 솔직히 가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실손과 표적항암 그리고 진단비도 두둑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특약은 잘 안 내는데요. 이게 아쉽게도 의무예요. 의무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제가 특약을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면제인데요. 요즘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 특약이 많이 있잖아요. 암 진단 시만 되느냐, 아니면 암 뇌졸중 급성이 되느냐, 요런 특약이 있는데요. 생명보험은 아무래도 뇌혈관과 뇌졸중 보장이 좀 약하고요. 뇌출혈 진단 시에 납입 면제만 된다는 거. 그래서 암 뇌출혈 급성 진단 시에 추후에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고요. 근데 이 세가 합치면 보험료가 한 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납입기한이 길게 해서 암 진단 시 혹은 뇌출혈 급성 신경 진단 시 납입 면제에 적절히 될 수 있도록 제가 납입기한을 길게 늘려줬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이 상품은 해지환 큰 미지급형이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납입기간 30년 납입기간이 끝나면요. 최소 64.5%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해지하시면요. 그걸 오른쪽에 보시면 2형 순수 보장형인데요.
순수 보장형은 말 그대로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와 보험료를 비교하자면 1여 해지환급 미지급형보다 한 4만 정도 비싼 거에 눈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뭐 중간에 이제 납입 완료가 되고 나서 그때 환급금 받는 게 좋지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 받는 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보험료를 저렴하게 유지하고 싶다. 그러시면 1여 해지환급 미지급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야 반대로 사람이는 몰라. 나 2년이나 5년이나 10년이나 15년 해지했을 때 어느 정도 환급금 받는 게 좋아. 이러시면 보험료가 4만원 인상된 2형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에 따라 니즈에 따라 달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납입 여력 내에 선택을 1형으로 할 건가 아니면 2형으로 할 건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여 해지환급 미지급형으로 제가 선택을 한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30년 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0%고요. 0%예요. 그 30년 지나면 해지환급금이 64.1% 보장이 되신다. 그 뭐 40년, 50년 지나면 환급금이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기존에 뭐 무해지환급형,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납입기한이 끝나면 환급금이 거의 100% 되잖아요. 그 이상일 때는 환급금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 상품은 해지환급 미지급형에서 이제 30년 납입기한 끝나면 63.1%까지 보장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기간이 지남에 따라 환급금이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자 내용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화 1허, 유사함 2처, 내열가 2처, 허혈성 2처 여기서 관여, 비관여 구분 없는 종수두비와 표정항암 약물치료비까지 이 모든 게 모아서 한 회사로 통합해서 한 증권도 가입이 된다는 게 이게 매우 장점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30년나 90세 만기로 이제 해지환급 미지급형으로 가시면 매우 저렴하게 그리고 폭넓게 한 증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유사암 진단비 원하시면 MG 그리고 내열과 활성 원하시면 손해보험에 뭐 현대상이나 한화 아니면 KB손해보험을 하시는데 각각 찢어서 분리해서 어느 회사는 장점에 따라서 어느 회사는 2천, 3천 그 어느 회사는 1천, 2천 한도에 따라서 또 보험료를 저렴하게 구성을 원하기 위해서 찢어서 분리해서 두 개, 세 개로 나눠서 가입을 했어요. 이렇게 가입해도 큰 상관 없지만 그래도 한 증권으로 관리하기 편하실 수 있도록 한 증권으로 가입한 것도 조현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 조현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니가 갑이다.